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남기신 것을 기반으로 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 이야기들을 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모이킹이라면 웬 모바일 취약점 진단,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이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업무적으로, 이게 실무자예요. 제가 웹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킹 업무를 이제 주 업무로 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보안관제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사 대상으로 웹 취약점 진단 서비스를 진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일부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웹 취약점 진단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뒤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들도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파트,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나는 계속적으로 이제 모이킹 업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죠. 요 업무를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업무 이외에 다른 시간, 개인 시간들을 이용해서 지금 위에서 나와 있듯이 모바일 취약점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아무리 내가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뭔가 압박이 오거든요. 꼭 요것들을 꼭 수행을 해야 한다. 그 일정에 따라서 내가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긴장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프로젝트들을 한뭐한 많게는 대여섯 번, 뭐 적게는 두세 번 정도만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은 그만큼 또 경험치를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순간에는 많이 어렵죠. 굉장히 뭐 깐깐한 뭐 고객들을 만난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공격 능력들을 써봤는데 잘 뚫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후에는 해결될 수가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면 굉장히 큰 경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투입할 기회가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이제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에서 조금 아마 주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리버싱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윈도우즈 기반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또 리눅스 기반, 그렇게 이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나 IoT 기반 같은 경우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현재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품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장기적으로 좋지만은, 현재는 이제 모든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윈도우즈 기반, 개인 사용자 기반의 중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리버싱 분석을 윈도우즈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도 정보들이 윈도우즈 기반의 리눅스, 리버싱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기반의 리버싱들은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료들이요. 그래서 쉽게 먼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제 뭐 보안 솔루션들을 내가 우회를 한다,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 해킹을 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악성 코드 분석 입장의 리버싱들을 조금 많이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 이제 샘플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사실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윈도우즈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동화로 만든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도 많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자료가 많다는 것은 공부하기는 우선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관점에서 리버싱을 공부를 하면서 리버싱에 활용되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 기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보호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해 나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보안 솔루션을 내가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두 가지만 현재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거 플러스 나중에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로 진로를 잡을 때 상당히 많은 플러스 점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 이걸 회사에서 도저히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실제 이 능력들을 발휘를 하거나 정말 이게 내가 공부한 것들이 맞냐 라고 할 때는 이제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을 해서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정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직이죠. 그래서 이직을 통해가지고 이런 경험의 프로젝트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회사보다는 이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뭐 A라는 회사이다. 그러면은 이제 좀더큰 그런 그룹으로 가는 것이죠. 뭐 대기업 그룹으로 간다는 거죠. SK 실더스나 안넷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좀더더큰 컨설팅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영, EY 환영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회사들 그런 데를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런 데를 가시면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 기회들이 좀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회사, 특히 이제 컨설팅 지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같은 곳을 이제 컨설팅을 할 수가 있죠. 국가기관이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뭐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좀 이렇게 이직을 좀 공부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다. 물론 이제 경력은 뭐한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 정도가 제일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리어를, 나는 이제 모이킹 컨설팅보다도 나중에 한 5년이나 그런 것들 후에는 좀 대기업 쪽이나 이제 금융권 쪽이나 그런 담당자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할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킹 분야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한 것들을 좀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아니면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할 거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것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고민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제 보안 관제나 그런 것들 관리, 그 다음에 개인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쪽에 관련된 ISMS, 피인증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기술 파트로 가더라도 어차피 업무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이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 운영 쪽이나 아니면은 뭐 기획 쪽,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듯이 침해 사고 대응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이해킹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보안 솔루션 장비나 그런 것들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접하지가 않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이해킹 컨설턴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들을 뭐 우회하는 기법들은 익혔지만, 실제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한다거나 통합 로그 분석들을, 그런 대시보드나 그런 것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 관제 업무나 그런 침해 사고 분석 업무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보는 거죠. 한마디로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게 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업무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 모이킹에서 하고 있는 요런 업무에만 할수 있는 인원들을 뽑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개념인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대기업 쪽 같은 게뭐 LG전자나 이제 뭐 삼성 쪽, SDS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킹만, 취약점 분석만 하는 인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만약 LG전자를 여러분들이 취약점 진단 파트로 갔다. 그러면 LG전자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유통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IoT 장비일 수도 있고, 뭐, 블루투스 장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설팅 회사보다 좀더 규모가 크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넥슨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회사들, 뭐 게임 회사들 있을 건데, 게임빌이나 그런 데도 회사에 있을 건데, 그런 데도 취약점 진단하는 인원들을 별도로 이제 뽑긴 합니다. 뭐 넷마블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회사 같은 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게임이킹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특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나는 이제 현재적으로 모이킹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나는 게임이킹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게임회사로 가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죠.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요. 많이 하겠죠. 게임회사 하는 것이고. 만약 나는 이제 모이킹 분야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만약 증권회사에 모이킹 인력들을 뽑는 것을 기회가 돼가지고 뽑혔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인데, 저는 이제 모이킹과 플러스 침해사고 분석을,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을 같이 할수 있는 인원들을 좀 뽑은 경우죠.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증권사에 가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HTS하고 MTS, HTS, MTS, WTS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트레이닝 서비스예요. 예, WTS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다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웹패킹,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싱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앱 진단, 모바일 진단,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도 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장 공부를 뭐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공부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장기적으로 내가 커리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직종에 따라서도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공부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공부할 거는 많이 있고, 이가 정말로 이제 모이킹 분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정말로 장기적으로 내가 모이킹에 맞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검토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계점을 느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공부할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요. 그래서 좀 좋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제 뭐 공부가 재밌다, 취약점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